아, 진짜 성주은혜 너무너무 대박. 교만하지 마시고 또한 빌려주지를 말고 형제간에 뭐 물론 다 빌려주겠죠. 하나 너무 믿지는 말아라.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 분들 또 금전은 알아볼게요. 토끼띠, 토끼하면은 뭐라 그럴까? 활동이 많다. 활발하다. 이리 뛰고 저리 뛰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토끼하면 그 중에서도 김효생 23살로 갈게요. 취업이 되면서 마음이 부풀러 올라온다.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서 취업이 된다. 음력으로 3월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꽃피는 춘삼월이 토끼다. 가게에 상업하시는 분들이면은 23살 뭐가 제일 많을까? 네일아트, 이 속눈썹 마사지 샵 이런 언니들이 많죠. 그런 언니들 역시 잘 돼요. 그 다음에 정묘생 35살 토끼띠로 갈게요. 승진, 내가 선택하는 대로. 또한 금전, 승진을 하게 되면 첫째는 금전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직, 변동의 수가 생겨요. 또한 재테크 한 게 갑자기 뛸 수도 있고요. 35살 정묘생,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 결혼 운도 텄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하면서 어느 배우자분을 잘 만나서 그 배우자분이 같이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전이 많이 쌓이겠죠? 행복이 두 배로 뛰겠죠? 그다음에 을묘생으로 갈게요. 47살이에요. 아, 진짜 성주은혜 너무너무 대박. 부동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매매가 성사가 된다. 또한 어떠한 계약건도 승승장구대로 된다.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너무 잘 되니까 또 뭐 또 잘 될 거니까 이거를 너무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 남에게 돈을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는 거 이 말 해주고 싶어요. 들은 만큼 재테크도 조금씩만 늘려가라. 하나 금전은 메말르지 않겠어요. 이분들은 자만만 좀 안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교만하지 마시고 또한 빌려주지를 말고 형제간에 뭐 물론 다 빌려주겠죠. 하나 너무 믿지는 말아라. 이 점 조심하시고요. 개미생 토끼띠로 갈게요. 개미생 토끼띠 59살이에요. 올해 또 9수예요. 9수라 그래서 다 나쁘지는 않고요. 59살 문서운이 많아요. 많은데 올해는 문서가 바뀌는 문서예요. 바뀌는 문서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다른 게 어느 한 군데가 들어오면 다시 해라. 또 받아라. 좋은 만큼 또한 나쁜 것이 들어오는데 왕코선녀가 비방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율무. 율무를 나이수대로. 율무도 볶은 율무가 있고 안 볶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날로 생으로 생 율무를 하얗게 삼각형 모양 약봉지를 해서 거기다 율무를 내 나이수대로 해서 갖고 다녀라. 지금 비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59세 개묘생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아니죠. 지금까지 엔 토끼들 아까 23살 김효생부터 네. 이제 저 왕꽃선녀 59살 개묘생 토끼띠까지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